2019 고위 모의고사 23번 제목 문제 들어갈게요. 자, 이 제목 문제 같은 경우 이거는 별로 그렇게 변형 문제로 아주 다양하게 나오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은 간단하고 이 핵심이 되는 내용 메인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 자, 그래서 혹시 이제 어법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해놨으니까 선생님하고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자. 1930년대에 The Work of Sigmund Freud, The Father of Psychoanalysis,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지 Sigmund Freud의 그 업적은 began to be widely known,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병렬이지. 그러니까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기 시작한 거야. 1930년대. 그런데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이런 배경을 설정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보호가 먼저 나와 있다. 이렇게 보호가 나갔고 주어는 the fact야. 문장 구조로 보면. 그래서 동사는 was고 이 that은 뭐냐 하면 보충절이야. 보충절. 이제 동격의 that이야.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가지? 끝까지 가겠지.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그런데 그때 less well known,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 사실이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알려진 건 셀 수 없으니까 less지. 어떤 사실이냐? Freud가 had find out. 그 Freud가 발견했다는 거. 거의 우연히 뭐를 발견했지? 발견하다의 명사절이야. How helpful. 그의 애완견 Jeffy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그의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대.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낸 게 아주 우연히 알아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주제야. 알겠지? 그럼 밑에는 실제로 그의 애완견이 어떻게 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쭉 설명을 하고 있어. 자, 보자. He had only become a dog lover. 그는 단지 개 애호가가 되었습니다. In later life, 어떤 말년에. 그런데 이거는 관계부사다. 그런데 그 말년에 Jeffy가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강아지지. Jeffy가 그 강아지가 그 프로이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딸 Anna에 의해. 그 강아지는 set, 앉아있었습니다. On the doctor's therapy session, 그 의사의 치료기간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발견했습니다. 그의 환자들이 자 뭐한다는 것을 much more comfortable, 자 비교급 강조부사지. 훨씬 더 편안해한다는 것을 뭐하면서, 이거는 분사구문이야. About their problems, talking about their problems, 그들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훨씬 더 편안해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만약 뭐하다면? 그 강아지가 거기 있다면. 그러니까 개가 거기 있을 때 환자들이 훨씬 더 편안해했다는 거야. 치료를 받을 때. 그래서 some of them, 그들 중 몇몇은 심지어 prefer, 선호했습니다. Talk to Jeffy, 저프에게 말하기를. 그 개한테 말하는 걸 선호했대. 뭐보다는? 의사보다는. 의사한테는 얘기 안 하고 막 걔한테 얘기했나 봐. Freud noted. Freud는 알아차렸습니다. 자, 대절 안에 if절이 이렇게 들어왔지. 그래서 만약 그 개가 환자 근처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환자가, 자 이거 오형식이다. 그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 뭐가? To relax, 좀 느긋하게 쉬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피가 sat on the other side of the room, 그 방 다른 쪽에 앉아 있으면 그 환자가 seemed more tense, 더 긴장하고 더 고통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노트는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 노트는 여기까지. 그래서 그는 he was surprised, 놀랐습니다. 자, to realize, 깨달아서 놀랐습니다. 뭘 깨달았냐? Jeffy seemed to sense this too. Jeffy도, 그 개도 이것을 감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에. 또한 이것을 감지한다. 이것이 뭐지? 그 환자들이 자기가 있으면 좀 더 편안해하고 자기가 반대쪽에 있으면 좀 불안해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대.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또 놀랬대. The dog's presence, 그 개의 존재가 was an especially, 특히 차분하게 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아이들과 10대 환자들에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influence를 수식하는데 이게 차분하게 하는 영향력이니까 이렇게 능동에 ing 현재 분사가 왔다는 거다. 자, 그래서 뭐 답은 1번이지. 어떤 동물, 조력자로서의 동물, 심리치료를 위한, 이렇게 답은 1번이었고 뭐 간단하게 별 얘기가 아니었다 사실. 그래서 뭐 변형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뭐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어법으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뭐 내용은 알잖아. 만약 빈칸 나온다고 하면 뭐 이거지.
걔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이 부분 뭐그 외에는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2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